진짜? 신상 UFO를 준다고? 공짜로? 그렇다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귀신들이 아직도 순수하네. 그럼 나도 신상 축구와. 그래 그래. 구차기는 신상 축구와. 너희들은? 나는 엄청 큰 어왕뚜. 맛있는 추르. 나는 금도끼. 아니 네더라이트 도끼. 와 마몬, 너 착한 악기구나. 나는 예쁜 털모자. 이렇게 착한 악기 어디에도 없다고. 원하는 거 전부 다 줄게, 말만 해. 누구여서 뭐하노? 아이고 깜짝이야. 선생님, 마몬이 말만 하면 원하는 거 다 준대요. 아이고,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친다. 지금 마몬이 수작 부리는 기다. 누구한테 원하는 거 주고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기라고. 아니 까불지 말고 네 소개나 해라. 네. 삼육의 황금 악마. 나는 마몬. 예쁜 보석을 모으는 게 취미야. 그래서 뭐야? 진짜 우리한테 선물 주고 영혼을,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거짓말쟁이. 진짜 나빴어. 너무했뚜. 이걸 속다니. 내 신상 UFO 좋다 말았네. 근데 갑자기 예쁜 보석 모으는 취미는 뭐야? 왜 나한테만 그래? 너는 축구화에 기생하면서 인간들 축구시키고. 텔레파시로 남의 생각을 읽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위장술로 놀래키고. 치사하게 고양이들을 이용하고. 같이 놀자면서 전부 얼려버리고. 인간들을 나무 인형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너희들도 다 똑같잖아. 그리고 인간들은 욕심에 끝이 없지. 그런 인간들의 욕심을 부추긴 다음 나의 유혹에 세 번 넘어온 인간들을 예쁜 보석으로 만드는 게 취미야. 그래서 그 보석을 이 모자에 콕콕 박아두는 거지. 모아두면 얼마나 예쁜데. 그 보석 바뀐 왕관이 네 약점이야? 헐,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여기 왔다는 건 왕관을 뺏겼다는 건데 누가 뺏었어? 하리? 둘이? 둘이가 뺏어갔어. 그 쫄보퇴마사 구두리가 머리를 아주 잘 썼어. 내가 완전 속아 넘어갔다고. 도플갱어를 소환해서 둘이로 변신하게 한 다음 내가 방심한 사이에 왕관을 빼앗아갔지. 왕관이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는데. 그래, 둘이가 예전의 둘이가 아니다. 이제 완전 똑띠 퇴마사 구돌이라고. 그럼 이 특기는 뭐야? 인간들이 원하는 물건으로 변신할 수 있어.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가지고 싶은 물건으로 유혹을 하는 거지. 그렇게 유혹에 넘어온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 거야.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인간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지. 귀신이 너희들도 욕심이 있잖아. 그 누구라도 이 마무님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나 궁금한 거 있었뛰. 너 보석눈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뛰? 아, 이 보석눈 아주 특별하지. 인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인간들이 원하는 물건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럼 필살기는 뭐야? 황금 절퇴 공격! 저거 장난 아니야. 나랑 싸울 때 맞아봤는데 진짜 아팠어. 오, 둘이 싸웠구나. 누가 이겼어? 당연히 내가 이겼지. 라미아의 붉은 기운 때문에 미쳐 날뛰는 피노키오를 내가 진정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여서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선생님, 마몬을 마지막으로 귀신 소개도 끝났고 고스트보제로 두 번째 이야기도 끝이 났는데 우리 놀아요. 놀자고? 네. 그럴까?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이요. 숨바꼭질? 진짜 숨는 거는 제일 잘한다니까. 들고 잡히면 가만 안 둔대. 아참,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이소. 사랑한대. 이것들 어디 가서 찾노? 깨!